갑자기 해가 뜨는 거지? 제가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어디 랄랄라. 저희 어디 가요? 오늘 여기 어딘지 알아요? 홍대. 어? 드로잉 카페. 아이린님 대리 출근해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냅니다. 저희 카페에 와서 알바생 대신 하루 일화 해주시고 그림도 그려보면 어때요? 오! 좋다.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미대는 알았다고 했잖아요. 와, 그거 너무 써먹었네. 제가 그래도 미대를 나왔거든요. 아, 미대 나오셨어요? 뉴욕에서. 오. 지금 그림 안 그린 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홍대 진짜 오랜만이다. 얼마 만에 왔어요? 1년 넘은 것 같은데? 그때도 촬영하러 왔어요. 어떻게 이제 홍대에서 놀러 다녀요. 나이가 먹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죠. 아니에요. 지킬 건 지켜야죠. 아이린은 어떻게 하다가 미대 갔어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서. 저 유치원 때 상도 탔어요. 유치원 때는 다 타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맞추려 살짝 다운시킨 거지? 뭔가 조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저희 유니폼까지는 따로 입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 치마만 원하시는 색상 선택하셔서 네, 입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이 골라주세요. 핑크 이뻐. 핑크? 카키도 이쁜데? 저한테 선택권 주신 거 한번 대볼까요? 뭐가 나요? 핑크가 낫죠? 저는 핑크가 더 오케이, 핑크 잘 어울리시네요. 손을 왜 그러고 코스가 아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부터 했어야 됐는데 손님들 대비를 해서 네. 바닥 청소 간단하게 한번 같이 하셔도 되겠죠? 해야죠. 그럼 네. 당연하죠. 구석구석에 보시면 지우개 가루 떨어져 있거든요. 아, 지우개 가루. 근데 지우개 가루는 이걸로 안 될 것 같은데? 로봇 청소기는 사는 건 어때요?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네. 장갑 끼시고 팔레트 물감을 닦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뭐 저의 몇 번째 대출방인데. 홍대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저 제외하고는 다 홍대 재학생이셔서 혹시 언제 학교? 전 FIT 나왔어요. 대단하시네. 배운 게 별로 없어요. 그렇게 얘기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컷! 여기 뭐 있어요, 음료? 저희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게 블루 레모네이드랑 자몽에이드. 에이드 말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뭐 커피 종류도 있고요. 커피 말고 뭐 있어요? 초코라떼랑 딸기라떼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라서. 우와. 저는 그린티 라떼 아이스로. 네. 주문하시면요. 제가 할게요. 그러시면은 우선 우유부터 넣을게요. 아몬드 우유 없어요? 아몬드 우유는 없죠? 예, 없어요. 뭐 드릴까요? 저 블루 레몬 우유고요. 만들어. 맛있다. 만들어. 참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예. 본인이 직접 해야지. 나는 바닐라 라떼. 이제 저희 뭐 하면 돼요? 저희 사장님이 부탁해놓은 물건들이 있어서 화방 들려서 한 5분 있다 할까요? 네네. 지금 몇 시예요? 매니저님이 알바생한테 끌려다녀요. 일하다 나오니까 좋죠? 너무 좋죠. 좀 산책 좀 하다 들어갈까요? 네, 천천히 걸어요. 천천히. 아, 저희 신호등 다음 거 만날까요? 어떤 거요? 신호등이요. 아, 신호등. 뛰지 말고. 아, 천천히 그냥 천천히. 네. 뛰면 너무 다쳐. 뛰면 다쳐요. 그쵸. 안녕하세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네. 저희 부스 사야 돼서 엄청 크다.
자, 여기 좀 더 둘러보다가 아, 좀 구경할까요? 네. 인사동 이런 거 많잖아요, 그쵸? 저 일단 중간 사이즈 납작한 붓이 필요해가지고요. 이렇게요. 저희가 맞아요? 돈이 지금 2만 원 들고 와서요. 그러면 3,500원. 아, 그럼 이걸로 할까요? 네, 이거 몇 개 해야 돼요? 2만 원이면 몇 개를 살 수 있죠? 저도 수학을 잘 못해서. 17,100원입니다. 네? 근처에 닭갈비집이 있어가지고 저 닭갈비 너무 좋아해요. 매니저님은? 드시겠죠? 우와. 매니저님 어떡해요? 매니저님한테 전화해볼까? 아니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휴게시간 오늘 무조건 60분 있어가지고 그때 그분 드시고 제가 매장 지키면 돼가지고요. 홍대 미대 가려면 뭐 준비해야 돼요? 자기 그림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그거 같은 거예요? 네. 우와. 궁금한 제... 그림 사진 있어요? 그림이요? 잠시만요. 너무 예쁘다. 약간 전통 한국화 느낌을 되게 모던하네요. 네. 와, 너무 잘 그렸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캠퍼스 커플 하고 싶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서 기회가 생각도 없어. 안 해봤어요. 매니저님 같은 스타일은 어때요? 글쎄요. 기회가 없어서 생각도 안 해. 매니저님 보면 안 되는데. 맛있게 하셨나요? 네,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매니저라는 게 참아야죠. 그렇죠. 손님이 없네요, 보통 오늘. 보통 조금 한가할 때는 저희도 이제 그림 그리고 취미 생활을. 지금 세 분이니까 각자 서로 얼굴 그려주기 할래요? 저희는 서로 얼굴 그릴 이유가 없는데요? 그림이나 무척 이 껄끄러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1분 동안 그리기. 1분은 1분? 1분이요? 그림 그리세요? 그리세요 혹시? 잘 그리시나 봐요. 그럼 이제 매니저님이 아이린님이 여자분 그려주실 네. 거고 매니저님 그려주시면 돼요. 네? 네? 잘 부탁해. 아, 맙소사. 아, 맙소사. 시작. 매니저님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요? 아, 이제 승부욕이 있어서. 아, 왜 이렇게 긴장되지? 그림을 안 그려봐서 10년 됐어요? 5, 4, 3, 2, 1, 땡! 일단 쪽에 계신 분부터 보여주세요. 우와, 너무 잘 그렸는데? 잘 그렸어. 고수네. 저는 우와, 멋있다. 우와. 느낌 있네요. 우와. 얼굴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걸 작으세요? 살린 거 봐. 그림 그리세요? 제 거 보여줄게요. 아니, 특징이 있다. 아니, 아, 특징이 있다. 특징이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시간 끝났지만 추가로 조금 더 하셔도 돼요. 근데 저 사실 인물 거의 처음 그려봐요. 저도 처음 그려봐요. 나도. 잘 그렸는데? 이렇게 잘 그렸어. 매니저님 한번 봐주세요. 보여주세요. 합격. 티가 났죠? 장난. 닮았다. 아침 먹고 또 그림 그리려고. 저도 끝. 짜잔. 아, 감사해요. 대박. 나의 첫 작품. 손님 왔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그림 고르시면 돼요. 모양이 되게 여러 마리 그려져 있는 거. 아, 이거 아니에요? 오, 맞아요. 한번 찍어볼까요? 중앙에 맞추고 조심스럽게 넣을게요. 자, 찍을게요. 안내 누르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늘리고 계셔야 돼요. 이게 180도에서 찍히는 거거든요. 위험하다. 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뒤어요. 이렇게. 어머, 다 뒤었어. 이거 끼고 해요. 아, 네, 끼고 해야 되는데 바쁠 때는 또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우와, 오. 퍼펙트. 안녕. 처음 와보신 거예요? 고양이, 에? 아, 이 언니는 뭔지 알았어요? 저 골때리는. 아, 고마워. 요즘 유나가 힘들어서 알바하고 있어. 여기 아래 바구니에 소지품 넣어두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용할 물감이 아크릴이다 보니까 붓을 꺼내두시면 굳어요. 그래서 항상 밑에 넣어주시면서 사용하시면 되고, 부족하실 경우 카운터 쪽에 보시면 공용으로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붓으로 터치하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각 벽면에 보시면 사인펜, 네임펜, 마카 여러 가지 펜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까 설명 들으셨죠? 아니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붓 같은 경우는 해볼게요. 알아들었어요? 대충. 그림 나왔어요. 어떤 거 고르신 거죠? 요거예요? 아, 이게 아크릴이라서 붓이 잘 굳어가지고요. 물이랑 담궈서 사용하는 게 좋고, 아크릴 떨어지면 저기 앞에 더 있으니까 저기 와서 데이트 나오신 거예요? 아, 예. 만나신 지 얼마 된 거예요? 이제 한 달. 제일 좋을 때다. 어떻게 만났어요? 회사 어머, 회사에서 눈 맞은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눈 맞은지보다는 회사 하고도 회사를 나왔거든요. 연애하려고 회사 나온 거예요? 예전 회사 동료들이 이거 보면 놀라겠네요. 네, 그러게. 얘기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설명 잘 해드렸나요? 네, 잘한 것 같아요. 빼먹진 않으셨고요. 안 빼먹은 것 같아요. 아까 부족하면 이거. 맞아, 그거 얘기했어요. 앞에서 와서 가져가라고. 그다음에 펜 위치 혹시 설명. 펜 위치? 색연필이랑. 그건 이야기 안 해. 지나가다 보지 않았을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좀 빠르시지 않을까요? 설명하고 올까요? 둘이 그... 너무 지금 하트 뿅뿅이라서 굳이 팬까지 알려줄 필요. 맞아요. 그러시면은 저희 그리고 지금 음료 지금 4개 지금 들어가 있어서 도와줄까요? 오케이. 네. 커피는 이제 잘 만들지. 그죠? 라떼, 라떼. 손님이 와도 좋아. 라떼 두 잔 나왔습니다. 오늘 색다른 대출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전 너무 좋아요. 여기 취직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면서 수다도 떨고 뭔가 휴가 같은 느낌이 알바였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오늘 마지막이라서. 그러니까 그동안 대출을 하면서 좀 어땠어요? 그동안 대충 하면서 오늘 첫 촬영인데 이름 생각나요?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로 새로 울릉도로 전학 온 아이린 선생님입니다. 이거 똥물 아니에요? 아시가시라서. 그쵸. 제일 큰 거 드리려고. 우리 따서 이따가 니아나 먹고 있지? 나도 먹을래. 그림 그리세요?
좋은 경험을 많이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해보지 못한 거를 도전해봐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촬영은 어때요? 저는 그래도 그 다이빙한 거?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이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어! 수고했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